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주간 안보 진단 시간으로 김태호 박사님 모시고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외교안보 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단하실 텐데요. 김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총평부터 시작을 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는 세 단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외소화, 고립화, 주변부화. 외소화됐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 역량, 외교 역량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것이고요. 고립화, 이것은 뭐 왕따가 됐다는 것이죠. 외교적 고립이 심해졌다는 것이고, 주변부화됐다는 것은 역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중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주변적 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정책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이 상당히 실추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 별 볼일 없는 조그만한 나라로 전락하겠다. 이런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 총평을 들어보니까 참 강론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우선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외교 분야에 대해서 네. 강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패러다임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좌파적 수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갔거든요. 그 전까지 대한민국이 지향해온 패러다임들은 뭐 우파적 정통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좌파적 수정주의로 가면서 이것은 통북, 친중, 탈미, 반일 뭐 이런 기조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기조의 외교를 펼치면서 한국 외교는 한마디로 핀랜드화 되었다. 이게 핀랜다이제이션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핀란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과거 2차 대전 전에 예. 핀랜드가 강대국인 독일과 강대국인 소련 사이에서 덩그리 외교를 했어요. 양쪽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소련이 이 핀랜드를 침공할 때 히틀러가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서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게 이걸 핀랜다이제이션, 핀랜드화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2년 동안 안보는 이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덩그리 외교를 펼쳤죠. 우리의 70년 동맹국인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동참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이 중국에게는 삼불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드를 더 이상 가져오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절대로 편입되지 않는다. 한미일 삼국 안보 동맹은 없다. 뭐 이런 약속을 중국한테 해주는 이런 자세를 보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중국 양쪽으로부터 사실 다 대접을 못 받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꼭 같은 현상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미북 간 중재 외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이제 이런 처지가 되었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 우리 정부가 펼치는 중재 외교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시하지 말라는 거고요. 미국은 아니 우리가 피땀 흘려서 한국을 도우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동맹국한테 하는 거냐라는 배신감을 미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한일 관계까지 굉장히 나빠요. 이 한일 관계 악화는 아베가 이 편한 정서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과거 회기적 그 대일 외교를 펼치면서 관계가 지극히 악화되었는데 한마디로 외교적 파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파탄이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파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국력, 우리가 가진 경제력, 우리가 가진 국방 역량으로 북한 막아내고 중국 견제하고 일본까지 적대시해서 상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전략적 파탄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이런 외교가 진행되면서 한국 외교는 많이 고립화되었다. 아이솔레이션, 고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 회기
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모든 정책이 과거에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그렇게 사회 원로들께서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이제 적폐청산에 대해서 고만할 것을 주문했지만 절대로 고만둘 수 없다는 아주 독선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교 안보를 평가하기 때문에 국내 얘기를 사실 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렇죠. 국내적으로도 심하게 분열돼 있죠. 역사적으로 이 정도 심하게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외교 정책을 하니까 이게 과거 회기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네. 아마 평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외교 분야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북한 핵 문제인데 그 분야를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북핵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 핀랜드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한반도의 뭐 평화 프로세스를 펼쳐보겠다. 이제 이런 기조로 나갔지만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사기성이 농후한 표현을 계속 고집하면서 한국을 속여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마치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한테 거짓말을 했고 미국한테 거짓말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게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화를 내고 있는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됐고 안보 측면에서 보면 결국 또 한 번 북한의 그 장기적인 협상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면서 핵 안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 폐기하지 않는다는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반면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무슨 평화선언 얘기가 나오고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가지 않아야 될 방향으로 많은 얘기들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만 취약하게 된 것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대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국내적으로 핵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이죠. 그리고 이 권력, 세습 권력 체제, 이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선전수단으로서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대남 전략 차원인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대남 전략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적화통일이고요. 그렇죠. 예. 예, 적화통일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미군, 주한미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화통일과 적화통일을 위한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이게 지금 북한의 변치 않는 대남 전략인데 바로 이 핵이라고 하는 큰 카드를 쥐고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계속 북한이 추진하는 거. 이것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일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일부만을 내놓고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는 계속 가져가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의 길을 그런 카드들 얻어내겠다고 한 거. 이게 사실은 북한이 시도한 거거든요. 이게 대남 전략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지금 동북아와 이 유럽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신냉전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결속해서 해양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견제하는 이 신냉전 구도가 깊어지고 있고 이 해양 세력의 주축 세력은 당연히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런 구도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방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이중 플레이 해온 이유도 많은 이유도 이 신냉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만 뒤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생존을 도와주고 환적 밀수를 통해서 석유를 제공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팔을 비틀지는 않습니다. 핵을 포기하라고 팔을 비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전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이 대한민국만의 힘으로 푸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건 동맹의 힘도 빌려야 하고 국제 공조도 빌려야 하고 하지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 안보가 고립화의 길로, 외소화의 길로, 또 주변부화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사님, 그 지금 말씀 중에 조선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이 대북 정책 비핵화 담당하는 분들의 생각에는 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우리말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북한 비핵화를 우리가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발휘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도 덩달아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일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바로 91년에 북한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뭐 김일성 시절부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술핵을 철수하라고 얘기할 때 그 요구를 위해서 했던 얘기가 조선반도 비핵화였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전술핵, 미 전술핵은 철수가 되었지만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고 있는 모든 핵 보호 장치를 다 제거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키라는 거. 이게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무력화하고 관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모든 영향력을 먼저 한반도로부터 이탈시켜라.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고 하는 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말,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 표현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다른 사기인 겁니다. 예. 거짓말인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 뭐 청와대나 외교부, 통일부가 이 거짓말을 미국에 가서 얘기하고 우리 국민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더욱이 우리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문서, 또 국방일보 같은 신문,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방금 김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다라고 변명을 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문건은요, 북한에 이어서 사문화되었습니다. 그 문건에서 한국과 북한은 양쪽 다 농축 재처리를 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가져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합의를 했던, 그렇죠, 그 문서죠. 예. 그 북한이 그거 다 옛날 옛적에 다 위배하고 사문화시키고 지금은 뭐 농축 재처리에 핵실험 6번 한 핵 보유국까지 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1991년 그 문서를 예를 들면서 거기에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으니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딱한 얘기입니다. 예. 참 딱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제 4.11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문에, 네, 우리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그렇지만 백악관 발표문에는 북한 비핵화. 맞습니다. 비핵화도 철저한, 네, 비핵화, FFVD of DPRK. DPRK. 이렇게 확실하게 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한미 동맹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미 동맹 문제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네, 방금 하신 그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걸 보면 한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나도 알아. 이제는 안 속아. 라고 얘기한 대목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한미동맹. 우리 정부가 좌파적 수정주의 패러다임을 펼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데는. 우선 북한 변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카드를 들고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데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한미간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특히 북한이 그 2017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마치 핵전쟁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뭐 벼랑끝 게임, 벼랑끝 외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전략 게임이거든요.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그러니까 가장 미친 듯하게 행동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인데, 그 결과 미국 여론이 상당히 흔들렸죠.
미국 국민들이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한테 핵위협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자기 정부 워싱턴 정부를 향해서 반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미 동맹이 많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 변수고 미국 변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변칙적인 동맹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모든 걸 상업주의적 이익을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동맹을 판단하고 막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 동맹 정책도 한미 동맹을 흔드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변수입니다. 우리가 좌파적 수정주의를 취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덩그리 외교를 하는 한국을 보면서 미국 정부와 국민은 이게 우리가 3만 7천 명을 희생시키면서 한국 전쟁으로부터 지켜준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런 배신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요. 또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부의 대변자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북한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미국 정부와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상당히 이완될 수밖에 없는 이런 변수는 한국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변수, 미국 변수, 한국 변수라고 하는 이 삼각 파도를 맞아서 한미동맹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관들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북한하고 한편처럼 행동하는 한국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관들 귀에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8일 날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돈을 쓰는 국가가 있다. 그런데 그 국가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이거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뭐 신문에는 네, 그 신문에는 그게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처럼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런 것이 현재 한미 동맹을 나타내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참 중요하지만 이게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제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동맹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 나라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그렇죠. 따지는 예. 거죠. 두 번째로 중시하는 것이 이념적 상응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동맹을 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네. 이런저런 애를 써온 지도국이 미국인데 세 번째가 자구노력.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말고도 뭐 경제적 가치 또 해외에 얼마나 평화활동에 기여하느냐.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얼마나 참전을 해주는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앞에 기준들은 다 지금 미국 사람들, 미국 국민들 눈에 맞지 않죠. 전략적 가치는 이미 실추할 대로 실추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게 불참하고 있거든요. 이념적 상응성 문제는 이념적 상응성이 아니라 이념적 상충성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 우리 국방의 문제 김 박사님의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경제 발전이 되고 이 세태가 달라지면서 이게 우리 군을 약화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되어온 게 사실이에요. 세태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약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병사들이 뭐 훈련받기를 싫어한다, 뭐 또 달리기를 싫어한다, 뭐 마마보이들이 있다, 뭐. 뭐 이런 문제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불가피한 세태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정치가 군대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우리 군대를 망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뭐 국방개혁 2.0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병사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안보 논리 차원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 군대가 8년 이상을 복무하는데 우리 군인들을 21개월 복무시키는 그것도 길다고 또 18개월로 줄였어요. 이런 거는 이 젊은 표심을 살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병영에 입대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무 기간을 줄인다면 그 부족한 소요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무 기간을 사실 늘려야 하는 시기에 그렇죠. 예. 줄이는 현상. 그다음에 우리 군 간부들도 뭐 일반 월급쟁이처럼 변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 이건 뭐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승진과 월급, 연금 여기에 뭐 연연하고 군대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요. 이 정치인들이 군대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우리 군대를 정치화시킨 측면들 이게 정말 우리 군을 정말 심각하게 흔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 글쎄 이게 무슨 뭐 괴물 같은 단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단체들이 군부대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장병들한테 인권 조사한다고 들락거리고 또 뭐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서 망신주기 수사를 벌리고 이게 뭐 군대를 휘어잡는 건 줄 알고 이게 문민 통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문민 통제 그런 거 아닙니다. 문민 통제는 군이 헌법적 의무를 일탈해서 뭐 정치에 개입하거나 하는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민 통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또 문민 통제예요. 그렇지.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보장해 그렇습니다.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뭐 우리 뭐 장성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하를 아끼고 전투력을 키우고 이게 아니고 정치인들한테 줄을 써야 되고 권력자 뒤에 줄을 써야 돼. 그래야지 진급이 되는 이런 군대를 만들면 이게 어떻게 군대가 되느냐는 겁니다.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저 9.19 공동선언 저 9.19 군사분야 합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이 군사분야 합의가 우리 군대의 손발을 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그 감시정찰할 수 있는 감시정찰하는 우리 비행구역을 축소 제한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국방부는 뭐 감시정찰에 전혀 빈틈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쏠 때 5월 3일 날 대통령이 수뇌부 군수뇌부를 모아놓고 군사분야 합의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 징후를 우리 군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아마 미군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군은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이 한미동맹 정보협력이 먹통이 됐다는 것이 사실 여실히 다 드러났는데 저는 이 미사일 사태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군대가 정말 홍길동 군대가 되었구나. 우리 국방 우리 합참이 홍길동 합참이 되었구나. 홍길동은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아니 우리 군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사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예. 뭐 우리 언론, 우리 국방부, 뭐 우리 정부는 얼렁뚱땅 얘기를 하고 탄도미사일을 그리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 전문가의 눈에 비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고요. 명백하게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위배입니다. 유엔 결의를 한번 보실까요? 예. 2009년에 1874호 이 안보리 1874호에는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명백히 돼. 여기에 뭐 200km는 괜찮고 500km는 괜찮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2013년에 2087호는 북한이 3차 핵실험한 직후에 채택된 겁니다. 여기에도요 모든 핵 미사일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다시 명시가 돼 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2094호가 있습니다. 2094호. 예. 2094호에는 트리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트리거 조항.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핵 미사일 활동을 하게 되면 안보리가 따지지 말고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지고 와서 상정을 해서 다루고
응징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 조항입니다. 지금 세계가 다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리거 조항이 있는데 왜 트리거가 작동이 안 됐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대화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이 나와 김정은 사이에 신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포장을 쳐주었습니다. 그게 아마 네.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부분이 예. 우리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죠. 맞습니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면 미국이 발끈하고 한국한테 직접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면 미국은 너그다 해야 하느냐. 이게 동맹국의 모습이 아니죠. 그다음에 아까 제 판문점 선언 제가 말씀드렸는데 판문점 선언 한번 읽어보십시오. 2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 9.19 평양 공동선언, 그다음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이 세 개 문서 모두의 핵심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적대 행동을 중단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안보 역량이 축소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외교 안보가 상당히 왜소화되었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는 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고립화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주변 변수로 전락하는 이게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론적으로 분야별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총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 이 길로 가지 말아주십시오. 이 좌파적 수정주의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원래 대한민국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외교력이 커지고 우리의 안보 역량, 외교 역량이 커지고 또 이 세계와 동북아에서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길을 가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군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군이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게 군대냐? 군대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 군이 헌법에 있는 국토 수호 의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비헌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뿌리치고 이게 아니다라고 조정하는 직언하고 조정하는 이런 군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넬슨 제독이 죽으면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1805년이죠.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맞이해서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함대를 이끌었던 사령관이죠. 넬슨 제독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넬슨 제독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폴레옹 연합함대를 무찌르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전투가 종료되기 직전에 저격병에 맞아서 저격하는 데 맞아서 이제 숨을 거두는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Thanks God, I've done my duty.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군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3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김태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좌파적 수정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또 대한민국 지도그룹으로서 재탄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미사일을 두 차례 수발을 쏜 북한에게 식량 지원해 주지 못해서 안달나는 모습 이런 것은 정말 국민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주간 안보진단은 마치겠고요. 김 박사님 네. 자주 나오셔서 네. 우리 국민들께 또 우리 군인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